단골 손님이 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어느 식당 아닙니다. 혼자 식사하던 남성이 갑자기 바지 안에 손을 그러더니 네, 그렇게 뭐 20초가량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태연히 손을 저렇게 빼고 식사를 계속 이어가는 저 남성. 정말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제보를 받았거든요. 저 역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. 도대체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? 네, 저게 어제 인천의 한 포차입니다.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저 남성이 몰래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사장은 40대 여성입니다. 동네에서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주방에 일을 보러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로 CCTV를 볼 수 있게 켜놨던 겁니다. 그런데 바깥에 앉아서 혼자 식사를 하던 저 남성이 사장님이 사라진 틈을 타서 혼자서 음란 행위를 했던 겁니다. 이 행위가 20초가량 이어졌습니다. 이 모습을 주방에서 휴대전화로 보고 이 사장님은 곧장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쪽으로 좀 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. 어허. 다행히도 그 남성은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된다 뭐 이런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또 심지어 단골이었다고 합니다. 가게에 온 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가게 근처에 산다, 내가 어느 방송국 PD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어? 예, 가끔 매장에 사장님과 저 손님 단둘이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부쩍 이렇게 이상한 손님들도 많아지고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소름 끼치고 걱정이 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. 꼭 두 명 이상 같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, 식당에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